홍옥지님이 누가 더 센가를 한번. 아, 이게 젊은 사람이 세지. 홍옥지 씨름 가나요? 최국훈 선배님이 약간 자존심 상한 것 같은데요? 어. 아니, 20년 차 아이가 나는데. 자, 너는 안으로 내가 모으고 예, 예. 나는 벌리는 거야. 예, 예. 자, 여기. 자, 하나, 둘, 셋! 과연? 하나, 과연? 셋! 과연? 선생님 지금 계속 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? 오! 오! 와, 예, 예, 예. 예. 벌려야 돼, 벌려야 돼. 조금만 더 힘 줘봐. 이거 벌어지면 지는가 벌어지면. 벌어지면 저. 딱, 오! 너무 갑자기 허무는 안 되니까. 어우, 흠이 아프다고. 좀 너무 용을 쓰더라고. 다음날 몸살 나셨겠어요? 아니, 저거 되게 아파요. 그러니까요. 저거. 우린 예능 운동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. 나이를 잠깐 까먹었어요. 80세이신데, 그 최고봉 선배님이 20살 가까이 어리다고 하시지 않았나요? 근데,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. 15살 정도. 선생님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, 젊어 보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더 어려 보이시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니까, 뭐, 이런 팔씨름, 뭐, 닭쌈 같은 거, 이런 건 우리 잘 하거든요. 팔씨름도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. 아, 저도 그런데. 여기 쓰고. 아, 여기? 아, 이제 운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? 너 스쿼트 하지? 예, 얘기만 들어봤어요. 아, 얘기만 들어보셨대요? 스쿼트 얘기 들어봤대요. 이거 하체 운동. 여기 아, 예. 앞으로 이거 딱 뻗치고. 힙을 좀 뒤로 뽑아야 돼. 내려. 저거 봐, 저 안 해버리잖아, 전혀. 자세가. 안 나오잖아. 상체가. 아니야. 그대로 앉아봐. 그럼 무릎이 나오지? 네, 나오네. 나오지 말고 네가 히프가 뒤로 바라봐. 와, 이거 힘드네. 아니, 이제 뭐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. 네, 네. 앉아야지. 왜 앉았어요? 지금 무습은 시골의 아버님이 올라오신 거예요. 시골의 아버님을 그저 서수남 선생님이 이라고 허리를 세우지를 못하더라고 쟤는. 저게 안 돼, 저게. 스쿼트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. 또 고관절은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는 중심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틀어지면 몸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는데 스쿼트로 고관절의 안정성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.